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야외에서 캠핑 즐기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당 자리를 찾아 텐트를 설치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때문에 무료 캠핑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장마가 시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큰데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철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건지 양정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료로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대전의 한 캠핑장. 평일 낮 시간인데도 100여 개의 텐트들이 쳐져 있어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텐트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은 이렇게 단단히 잠긴 채 인기척이 없고 주변에는 소주병과 냄비 등 사용하던 짐들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낚싯대부터 취사 장비, 각종 쓰레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예 자리를 맡아놓고 걷어가지 않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여긴 제가 한 27, 8년째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쓰러진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전혀 안 오는 텐트들이 많이 있고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제가. 게다가 캠핑장은 하천변 바로 옆이라 폭우 시 무방비로 방치된 텐트와 물건들이 뒤엉켜 사고를 유발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관련 법안이 없는 데다 사유재산이라 철거가 어렵다며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뭐 텐트 야영 관련 법안이 없어서 철거는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부착한 현수막처럼 행정 대집행에 따라 소유주 확인과 사전 예고를 거쳐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경북 영천에서는 반복된 계도 조치에도 알박기 텐트 행위가 개선되지 않자 무료 캠핑장을 일시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 자치 개정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고 전번 주 일요일 날 마지막 한 동 남은 것마저 철거를 했습니다. 수년째 반복된 지적에도 대전시는 계도만 하는 상황.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저녁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새벽부터 모레 오후까지 충남권에는 50에서 120mm,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권에는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때렸지만 학교폭력은 아니다.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내놓은 심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학생이 동급생에게 급소를 맞아 치료를 받느라 열흘 가까이 학교를 못 갔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김철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일 학부모 A씨는 학교로부터 아들이 쓰러져 걷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아들 B군이 친분도 없던 다른 반 학생에게 급소를 가격당했다는 겁니다. 전학 온 지 한 달여 만에 B군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입원과 통원 치료를 위해 열흘 가까이 학교에 빠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너무 힘들어해서 응급실도 또 찾아간 적도 있었고 외래진료도 여러 번 받고요. 가해 학생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급소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나 세게 때린 것은 주장이 상이해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장난으로 허벅지를 때리려 했으나 의도치 않게 급소가 맞은 것으로 보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미군은 최소한의 조치인 서면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가해 학생과 학교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장난과 실수라면 덮일 수 있는 면죄부를 노골적으로 지어준 건 아닌가. 위원회 측은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세종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3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100건이 넘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가량이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 중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엄중하고도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국립대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원지법 공주지원 김매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재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국립대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노려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전세금 14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주택 소유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로 채무가 많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2020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4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로 보증금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천수만 일원에는 태안 기업 도시와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란 두 개의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성장 거점으로 꼽히는 이 두 곳에 그동안 연결도로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직선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5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3분으로 크게 줄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해 천수만 일원 인공호수 분화모입니다. 서쪽 태안은 레저와 휴양, 국제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기업 도시가 동쪽 서산은 미래의 먹거리 연구시설과 청년 스마트팜 등을 포함한 웰빙 바이오 특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호수로 단절됐던 충남 서북복권 개발의 중심축 두 곳이 교량을 통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충남도가 3년 6개월이어 366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를 벌여 610m 교량 등 4차로를 완공했습니다. 연결 교량 개통으로 그동안 26km를 돌아 50분 걸리던 길이 800m, 3분으로 크게 단축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두 개의 특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안 기업도시의 경우 두 개의 골프장과 드론 비행장 등이 설치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지만 외부에서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화모 교량 개통과 함께 하반기는 남쪽 AB지구 방조제어도 연결이 예정돼 있어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기업도시에 지금 다양한 레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내방객도 유입, 그다음에 다양한 연결 루트들이 지금 조성이 돼서 사업 활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화모가 희귀철새와 멸종 위기종이 많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만큼 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천일염의 가격 상승, 품귀 현상과 관련해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산 태안에서는 32개 업체에서 지난해 기준 6,820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경은 무허가 염전과 식용 불가 소금 유통,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을 단속할 예정으로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전 지역 청년이 절반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대전 거주 20세에서 49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8%에 그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응답이 37.6%를 차지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44.3%는 경제적 부담을 꼽았고 그 뒤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5.4%, 양육과 교육이 어려워서가 14.8%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산 제품들과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이전이 확정된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국방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마련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형 방산업체가 개발한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형으로 레이저 거리 지시기로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도 가능합니다. 정찰용 드론을 넘어 선제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으로 지난 2월 UAE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타격 등의 액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23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및 첨단 국방산업전이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등 7개 대형 방산 기업들을 비롯해 130여 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산 제품들과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맞춰 방사청이 경년으로 개최하는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과 대전시가 매년 여는 첨단 국방산업전이 통합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함께 규모를 더 확대해서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전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방산업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부품 국산화를 위한 세미나와 기술 교류회, 수출 상담회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들도 마련됐습니다. DCC 제1전시장에 마련된 대국민 체험 공간 K-밀리터리 멀티플렉서에선 모형 탱크를 조종하는 RC 체험을 비롯해 밀리터리 사격 체험과 VR존 등을 통해 국방산업을 더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아산시가 KLTS와 미래한국개발 등 국내 5개 기업과 총 5,1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LTS는 아산시 영인면 1원 13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4,500억 원을 투자해 물류창고와 공장을 신설하고 42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미래한국개발도 탕정테크노산단 내 17,929제곱미터 부지에 45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합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모두 680여 명의 신규 채용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KT위즈와의 주중 3연전 첫 경기에서 4-1의 승리를 거두며 1005일 만에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화이글스는 5위 두산과 4게임 차인 리그 9위에 올라있는데 페냐와 산체스, 두 외국인 투수의 호투에 새 외국인 타자 닉 윌리엄스까지 팀에 합류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멀티플레이어 강윤성을 재영입하며 여름 이적시장 선수단 보강에 신호탄을 썼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양쪽 측면 수비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강윤성은 2020 도쿄올림픽 8강을 견인하는 등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6년 대전에서 처음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19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뒤 최근까지 군복무를 위해 김천 상무에서 뛰다 전역 직후 다시 친정팀인 대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기간 활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를 확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고 다음 달 1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이 든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는 구직 과정에 필요한 교육비와 면접비, 도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세종중앙공원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 단지가 기관 운영과 지원을 담당할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학예연구직과 경영관리직 직원 등 38명으로 다음 달부터 서류와 필기, 면접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